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치주과학교실에서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이중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오실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골이식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골이식제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우리 조직 반응이 일어나서 뼈가 되는 과정을 만들어낼 동안 그 공간을 유지해주는 것이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직 반응 자체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납니다. 골이식제마다 어떤 것들은 초기에 염증 세포가 많이 들어와서 작용을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공간만 유지해서 조직 반응이 거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각각의 다른 특성을 가지고 다른 치유 방식을 가지고 결과를 내놓는데요. 임상적으로 결과를 볼 때는 사실 4개월 내지는 6개월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더 짧은 기간 안에 저희가 그걸 열어보곤 합니다. 열어보고 나서 그 임상적으로 느껴지는 단단함의 정도라든지 아니면 눈으로 보기에 어떠한 양상인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저희가 했던 술식들을 판단하곤 하는데요. 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그날 말씀드릴 내용은 조직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가 이식했던 부위에 일어나는 그런 속사정 이렇게 붙여보았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임상 연구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직학적인 채취를 여러 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골이식을 하고 임상적으로 어떤 결과를 보이는 것들이 조직학적인 소견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골이식제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고 아니면 굉장히 다른 양상들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점들을 선생님들과 공유하면서 어떤 재료가 어떤 양상으로의 골 형성 혹은 골 억제, 골 형성 억제 반응을 일으키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게 조직학적인 소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하고 있고요. 그날이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